장학사님 연수 중에 제주 여상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제가 제주 여상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초노중학교의 그 소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지금 자율휴직이라는 거. 자율휴직 워낙 공문이 2월 하순에 도착해서 제주도는 자율휴직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언론 보도 봤거든요. 막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제주 10년 이상이면 연금법상 재직 경력 10년 이상이면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무급이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신중하게 최후의 시즌카드로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장점 한 가지는 뭐냐? 실 간병휴직도 저희 이제 40대 50대 되면 친정 엄마 안 아프신 친정 엄마 거의 안 계시고 그래서 간병휴직도 할 수 있고 질병휴직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간병휴직이나 질병휴직 할 때는 행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시면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출입국 심사 거기서 그 자료 빼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요. 갈 수 없어요. 저는 프리. 뭐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교장 선생님 여행 갔다 올게요. 그냥 카톡이나 하나 보내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그 올해 홍콩 마카오 다녀왔고 또 지방여행도 간병휴직 질병휴직 경우에 물론 이렇게 몰래 다닐 수는 있어 그렇겠지만 그게 양심이 그래도 공직자 그게 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뭐를 해도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도 올해 7월 달에 공문이 올 거예요. 그 최후의 카드로 한번 내가 병퇴를 하는 게 잘된 선택일까? 라고 얘기해 물음표가 들 때 한번 1년 쉬어보세요. 저 어제는 제주에 올 일찍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도두봉까지 오전에 도두봉 가서 순옥이네 거기서 점심 먹고 강의하고 오후에는 사라봉까지 갔다가 와서 8시쯤 거기 합동 테마광장 하고요. 그 옆에 회집 거기서 앉아가지고 어제 온몸이 끈끈한데 거기서 이제 한치에 시켜서 막걸리 시켜 먹는데 이게 뭐 카타르시스다 볼까? 끈끈하게 이렇게 막 땀에 젖어 있어 그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는데도 그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사실은 작년에도 연락을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바깥에 안 나가는 걸로 애들한테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도 제가 너 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뭐 추자중학교에서 또 내려가서 추자도 올레길 또 걷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은 어제 제주 여상 가도 그랬고 이 낯선 행동 때문에 전국의 교사들이 눈살을 앓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낯선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서울의 강남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학교의 문제행동 목록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나갈 때 그냥 제가 만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결국 퇴근 시간은 또
거기가 그 불금인데 뭘 또 오래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일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시험. 근데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도 우리 지금 대전이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 고등학교 애들도 중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고등학교에 가시더라도 고등학교 애들도 그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낯선 행동을 다루는 법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선생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낯선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냐. 제가 김상진 선생님하고 비슷한 처지 94년도에 국립으로 사립에 있다가 국립으로 입직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고애들 특성화고 남고애들 또 일반고 남자애들만 가르치다가 여중으로 입직이 된 거예요. 깜놀. 요만 병아리. 병아리들이라서 이걸 뭘 때릴 데가 없네. 일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애들 좀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병아리들을 어디 때릴 수가 없는가 이건 가혹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때릴 수가 5년을 근무하는데 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이상한 행동에 대응을 하려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과 그래서 원서를 저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원서 수입해서 읽어요. 이거를 문제행동이라고 원래는 문제행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책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쫙 몇 권씩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체벌이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 94년부터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나 해가지고 이제서 겨우 아이들의 목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할 땐 이런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한 20여 년의 경험으로 이런 행동 밑바닥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철저히 선생님들의 특화돼서 여기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겉도는 아이, 약속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 친구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아이, 동네 서울대끼리. 이게 시골 동네인가 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다녀 이런 때나 어떻게 할까? 훈계를 하는데 반발하고 짜증내고 욕까지 하고 배려심이 무조건 집단의 헤게모니를 학급 내에서 센 척하는 거 이런 것들 분노 조절이 안 돼 이럴 때 보육원 아이들이 집단으로 우범적 행동을 할 때 정리를 맨날 뭘 어지러워 또 무기력한 아이들 이게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대정중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걸 이렇게 목차로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낯선 행동. 공부 못하는 아이를 문제아로 본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고 담임을 괴롭혀. 학교에 대해 불신해. 학폭 관련 학부모들 등. 이것도 선생님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기말고사 계단 고사 계단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학부모님 이게 애가 펀딩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선생님이 촉발해서 선도위원회 하려고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이걸 보여드리고 이게 바로 대개 아드님이 수업시간에 보던 펀딩페이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뺏어가지고 선생님
네. 근데 저같이 비리비리한 사람 같으면 증거 인멸됐어.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이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세신 분이야. 팔을 딱 잡았어. 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선생님들 시험 때 아침에 내가 학교 나갔어. 집에 전화 하시잖아요. 대충 하죠. 근데 연락이 안 돼. 애가 집으로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 그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학교 붙잡고 들어요. 애가 학교를 안 나왔으면 학교가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걸 어쩔 거야? 선생님도 어쩌지? 워낙 새로운 상황이 많이 생겨. 그야말로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점점 늘어. 점점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어요. 학폭에서 얘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데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강제 전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담임 휴대폰으로 문자와, 만약 우리의 강제 전학 시키면 저 자살할 겁니다. 또 학교에서 얘가 문제행동을 일으켜서 출석정지 시비를 줬어. 엄마가 왔어. 엄마가 오더니 이렇게 생기부장을 쳐다보더니,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게 현재 현실. 대한민국이 이 학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다 모든 학교들이.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또 생지부장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개 일이나 알아서 하셔 할 때는 이거는 이 학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크레이지예요. 학부모님 중에는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학부모님들까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몰라요. 근데 하시는 말씀 보면 이건 제정신이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서울에서 기간제 선생님들 강의를 2시간 이걸 했어요.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담임하다가 이 학부모님들한테 낚여서 엄청나게 큰일들을 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오늘 사실은 어렵고, 제가 그럼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재빨리 원서 수입해. 그 아마존 닷컴 가서 검색 짝했더니 difficult parent, 까칠한 학부모. 그 원서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쫙 봤어요. 보고서 제가 결론이 뭐냐? 아하,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 이거 씹어먹는 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복사된 걸 보여드려야 돼요. 원본은 절대 보존하셔야 돼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자, 그리고 시험 봤을 때 우리 애가 학교 못 나간 걸 뭐 다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어.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락해야 돼. 문자라도 그렇지. 선생님 리액션 짱이다. 이 시간대가 사실 강사도 마의 시간인데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업되는 거죠. 오늘 삼방산, 오늘 어제는 삼방산 갔다가 삼방 굴산 보고 내려와서 10코스 쭉 걷다가 거기 10코스 어디서 고말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땀을 좀 흘린 상태였어요. 리액션 좋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평상시 학부모와 소통하자.
학부모를 쏟아보듯 하는 아이들. 학부모와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것. 반드시 온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걸로 나는 손편지를 잘 쓰면 저는 우리 아들 차대 배치 받았을 때 중대장님이 문자를 보냈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리고 그 중대장님에 대한 신뢰가 말도 못한 거야. 그때만 메르스 때문에 휴가 못 나올 때도 그 중대장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신뢰가 생겨.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발생 전에 소통 공감대를 많이 어떻게든 엮어놓으셔라. 그게 최고예요. 두 번째, 이 평상시 두 번째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뭘 우리는 학부모님들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 원서에 뭐라고 되어있냐?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공감하세요? 해답을 원해서 민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군가 자기 얘기를 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학부모가 이렇게 천호동 뒷골목에 조폭 뭐 이 정도 되는 나이트클럽에 뭐 부장쯤 되는 애 아빠 와서 생지부장 책상을 주먹으로 빵 때려 유리창 깨지지. 달래서 옆에 방에서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 애가 전학을 가자고 그랬어. 전학을 가면 제가 생업이 여기인데 전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애를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바했다. 조폭 두목이란 놈이 지 새끼를 못 이겨.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들이 그 상황 못 이깁니다. 자기 자식은 못 이기니까 어떻게 누굴 이겨야 돼? 만만한 게 누구야? 만만한 게 선생님.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평상시 소통하고 어머니도 오시면 그냥 겸손하게 들어드려야 돼. 그리고 저는 제가 쓰는 기법 중에 차를 이렇게 교무실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그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학생의 학부모님도 학교 다닐 때 문제 행동을 많이 했다는 미국의 학계 보고가 많습니다. 제 편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학교 나왔을 때 제일 싫은 곳이 어디야? 교무실이에요. 그 다음에 교실. 그래서 제3의 장소,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는 공간을 모시고 차로 대접하시고. 왜? 학교 와서 차 같은 거 드셔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도 그렇게 준비해서 마치 열심히 필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얘기가 경청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없지 않아? 크게 마음이 녹아서 가신다는 거죠. 민원의 80%는 해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들어줄 사람은. 학생들하고의 사안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부모 대응. 이 학교 폭력이 이제 법으로 되면서 생활기록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는데, 저는 엊그제 어느 선생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우리 아이가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통화 가능할까요? 이랬어요. 제가 무 자료를 딸랐죠. 그거 가지고 나하고 왜 통화해? 아이의 문제는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가해가 됐든 피해가 됐든 이 아이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몰라요?
뻔히 알지. 엄마는 아이를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 속속. 그러니까 폭력이 사안이 발생했다고 호들갑 떨지 말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말했었죠.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았나요? 어머니 평상시 아이가 어떤 어려움 겪고 있는지 알고 계셨, 선생님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툭 찔렀어. 엄마는 알고 자식이 이 가해 행위 혹은 이 피해 상황에 올 상황을 어머니는 알고 계셔. 어머니, 선생님,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뭔가요? 선생님, 이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통해서 엄마나 아빠가 얻을 이익이 뭔가요? 이익이 있어야지. 법이 생겼는데. 뭐가 이 대목에서? 가해자 학부모입니까? 피해자? 아, 가해든 피해든. 가해든 피해든. 안전 학생이야. 학생이 아니야. 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머니,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절호의 찬스? 그렇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세요. 평생 이런 기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을 놓치면 이 아이는 어머니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어요. 공감하시나요? 네. 이건 학교 폭력의 본질을 보자 이거야. 땡 잡은 거야, 엄마는. 그걸 왜 놓치고 막 생활기록부에 입력되고 이러고 있다, 이거 무슨 상관 있어. 그걸 먼저. 그래야 남는 장사지. 어른이 남는 장사를 해야지. 애들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얘를 뭐 하는 건 뭐 안 하면 뭐 한다고, 그건 다 애들 노름인 거야, 이게. 엄마가 애들만도 못해. 담임이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가해나 피해나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뭐 이거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보상금 이런 얘기 하시면 어머니께서 이를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잘못하면 망치잖아요. 평생을 애를 망치지. 요 정도로만 제가. 아, 딴 걸로. 아, 38년. 제 카톡 질문 이렇고. 학교에서 겉도는 아이. 이럴 때. 학급에서 겉도는 아이를, 혹은 학교, 학습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부터 고3까지 어려워하시는 게 너무 무기력해요, 애들이. 그런데 실상 과연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과 다른 애들 이럴 때 제가 읽으시면 1인 1역 1116 여기 가시면 1인 1역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1인 1역의 포인트, 선생님들께서 1인 1역을 실패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경우에 실패하냐면 이걸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 실패하십니다. 1인 1역은 아이들 스스로 서로를 돕는 장치지.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1인 1역을 했을 때 생활기록부에 이걸 다 기록을 해줘요. 1인 1역 무슨 팀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뭐 학급에 기여하였으면 이렇게 적어주는 장치. 생활기록부를 쓸 때 저는 애들한테 약속을 하는데 나는 니네들 의견 안 써준다. 그냥 사실만 써줄 거다. 그리고 그 사실만 써줘요. 1인 1역을 안 하시면 너무 많이 놓쳐. 그리고 이게 교사로서는 정말 담임선생님으로서는 애들 말로 개이득이야. 왜냐하면 그 1인 1역에 보면 종례팀장이 있어요. 그 종례팀장은 뭐 하는 거냐? 이 교무실에 학급함을 해서 유인물을 갖다가 애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포인트,
그 다음에 회신서도 다거든.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되시죠? 저는 함께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정통신문 한 장에 150쪽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내가 차 사춘기 얘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야. 150쪽인데 엄청나야더만. 가정통신문이 급식 식단표도 하여간 150쪽 써요. 그래야 뭐 대화, 딸이랑 까칠한 사춘기 아이가 대화할 거야. 근데 이거를 1인 1역을 하고 1인 1역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이걸 동료 평가예요. 5점, 4점, 3점 만점. 그래서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 기록표 다 적어줘. 1인 1역 무슨 역할로 이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이 몇 점을 하였음. 이렇게 적어줘. 애들이 입이 찢어져. 생활 기록표에 이런 일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전 팩트이기 때문에 종래 팀장이 단연코 1위예요. 그 역할을 그 능가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하나가 칠판 팀장이 5점 만점에 퍼펙트 5점을 했대. 쉬는 시간마다 칠판 지우는 역할이야. 학습 팀장 이름만 팀장이야. 팀원도 없어. 근데 얼마나 애가 성실하게 했는지 그 반 애들이 전부 퍼펙트 5점을 줬다는 거야. 그것처럼 1인 1역은 우리가 담임이 애들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아니라 학급에 기여하는 관점으로도 보시고 이걸 생활기록에 적어주시면 소외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내 역할이 좀 내 역할 못하잖아. 그럼 걔네들 스스로 미안해. 그렇게 못하는 애들 대신에 칭찬 도미노라고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못 본 척 하시고 잘하는 애들한테 끊임없이 칭찬을 해서 칭찬 도미노 거기서 쓰러지도록 만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늘상 한 30%가 안 한다. 거기에 대해서 못 본 척 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업 자체를 수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애들이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어딜까요? 교육방, 민속방구야. 민속방구야? 재밌어. 이렇게. 수행평가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 안에서 애들이 이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뭔가 잘할 수 있는 걸 딱 기회를 잡아서 애들의 사이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 저희 반 애가 왕따가 오래된다는 거야.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하면서 왕따가 오래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딱히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수행평가에서 팝송을 꺼낸 팝송. 그 아이가 영어 수행으로 낸 팝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 비바로 만든 거예요. 저희 반 애들이 했던 영어 과제